아빠, 이번 무대는 꼭 보러 올 거지?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우리 영우전이 무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. 그래,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보러 와. 아빠한테 한 번은 보여주고 싶거든. 아빠가 말한 대로 내가 힘들어도 참고 버티고 버텨서 내가 이만큼까지 올라왔잖아. 내가 다한 최선이 어느 정도인지,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춤출 수 있는지 아빠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. 아, 그리고 이번 무대가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. 아니, 왜? 왜긴, 이제 딱 8명 남았잖아. 진짜 고수들만 남았다는 거지. 근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진짜 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. 아, 나야 뭐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완전 행운인 거지. 아빠 꼭 갈게. 응? 진짜다. 약속한 거야? 당연하지. 둘째 주, 넷째 주 월요일 새벽 5시 남산공원에서 픽업을 해가요. 김인수 씨? 내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? 남의 가족 이용하는 거. 회사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가족부터 찾아가서 약을 쳤거든. 여우였어. 늙은 여우. 유지철 그 사람 가족 있죠? 네.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지철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할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은데. 가족 데려오라고